북한 괴뢰군들이 전면 남침을 해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 입장에서는 저 부산만 점령하면 끝난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임시 수도 부산을 사수하지 않으면 정말 바다로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배수진을 치고 결사 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선이 바로 낙동강 전선이었습니다. 2대 격전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다부동 전투입니다. 이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선엽 장군. 그 다부동 전투의 전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 다부동 전투 기념관. 네, 그리고 칠곡의 호국 평화 기념관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한 전투는 어디냐? 지금은 창원입니다. 마산의 진동 전투였습니다. 여기서 2주 동안 버텨내서 우리가 이겼어요. 마산 진동이 뚫렸다면 엎어지면 코다울 때에 부산이 있었던 겁니다.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이 있었다면 이 마산 진동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전쟁 영웅 김성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